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던 것처럼 백석총이 영성대회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고 회개와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예수 생명의 공동체의 지체로 백석총회에 속하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임재하여 영성대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석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백석총회에 속한 교회와 백석학원과 가정의 영적, 육적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며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절히 백석총회가 이러한 총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장을 뛰게 하는 백석총회가 되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장이 뛰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로 심장이 뛰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심장이 뛰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의 공동체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심장이 뛰는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긍휼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석총회의 목회자 영성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매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영성대회에 1700명의 귀 쓰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서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지혜와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는 모든 순서 순서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와야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총장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찰력과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석총회의 총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옵고 백석총회가 새롭게 변화되어 백석총회에 속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